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 명절 와중에도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에 아주 복잡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승동 에디터님 모시고 지난 한주 동안 있었던 나라 밖 소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지내셨고요. 네, 복잡했습니다. 뭐 이렇게 추석이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네, 뭐 북한에서 미사일도 쐈고요. 뭐 이제 북한에서 그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국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뭐 윤석열 정권을 이제 소멸시켜야 될 주적이라고 하면서 예전과 같은 이제 남측을 하나의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잘뭐 알아서 가겠다. 그래서 뭐 핵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국가 체제로 해서 이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일어난 가장 변화 중에 주목할 만한 게 그런 변화들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굳이 그렇게 남쪽은 우리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뭐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겠다. 그다음에 무슨 그 상징물이나 남북과 관련되는 통일과 관련되는 모든 상징물을 다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건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다고 그럴까? 아니면 좀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못한, 자연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남쪽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은폐하는 것과는 달리 남쪽이나 혹은 그 뒤에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리 내지는 따로 간다는 게 목표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하나의 레토릭으로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남쪽과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런 면도 듭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전후에 유지해왔던, 견지해왔던 그런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남조선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통일의 대상으로서 뭐 이런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 그 국가도 아주 바뀌었더라고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그러게요. 말을 뺄 정도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남북 관계가 좀 전개될지 잘못 그좀좀 뭐랄까 우려가 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남쪽이 원래 그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특히 그 2019년과 하노이입니까? 북미 그 회담 결렬 이후에도 그렇죠. 이미 좀 기류가 바뀌긴 했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윤 정부가 계속 힘에 의한 평화 운운하면서 이제 굉장히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하고 그런 결과가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는 또이 뒤에는 최근에 그 우리를 둘러싼 어떤 국제 정세 변화도 크게 작용하고 그게 있다고 봅니다. 좋겠죠. 예. 왜냐하면은 최근에 북의 변화라고 하는 건 북단독이라기보다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는 다분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윤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히 155mm 포탄을 중심으로 한그 무기들을 미국을 경유하던 어떤 식으로든 제3국을 경유하던 하는 식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뭐 보도 대상이 되고 있고, 더욱이 한국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그 무기가 유럽 전체가 제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다는 걸 워싱턴포스트나 이런 외국 보도기관들이 보도할 정도로 분명히 한국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깊이 관여하고 관여했죠. 있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그 한쪽 당사자가 사실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메드베프 전 총리 대통령이 됐죠. 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가 그런 양반이 한테 그랬죠. 남쪽이 만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제공을 한다면 우리는 북쪽을 지원하겠다. 북쪽을 지원하고 하여튼 그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는 식으로 일종의 그 경고 선발을 한때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사실은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푸틴 그 우크라이나 정책에서 그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한국의 개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런 마당에 직접 푸틴까지 오고 해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손잡고 그런 모양을 어떤 면에서는 과시 내지는 과장해서라도 보여주고 남쪽에 경고를 보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북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서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예전과는 다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일종의 러시아에 올인한다고 그럴까.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남북 관계가 이 주변 국제 정세에 변동하고 이게 막 에스컬레이터 같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상황 변화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네. 가버리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슨 보관이 있는 건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예, 예. 예, 예. 지금 제가 좀 전문가로서 그간의 수백 년 동안의 인간의 어떤 전쟁사를 봐도 지금 우리가 되게 위험한 게 특히 이제 전후에 냉전 이후에 를 보면 우리는 가장 지금 그 외교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됐고 북한은 가장 유리한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북한을 그래 통제할 수 있었던 그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이거를 다 적으로 돌려버렸거든요. 예. 요새는 뭐 지구촌이 하나가 돼갖고 저 우리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반도 문제로 직결되는 상태인데 예. 거기에 너무 깊숙이 맞습니다.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전에 듣기로 그 스비그뉴 브레진스키입니까? 폴란드 출신의 그 옛날에 카트 행정부 때 그 그렇죠. 국가안보험 예. 예, 예. 그 마지막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우리도 번역해서 나온 책들을 우리도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제일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예컨대 이런 구도. 미국이 중국, 러시아가 손잡게 되고 거기에 대해 이란까지 플러스 되면은 미국이 굉장히 위협해진다. 고립되고 그렇죠. 고립되는 건 미국이고. 네. 그걸 경계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러시아 중국을 묶게 만들고 그다음에 예. 이란, 그다음에 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예. 근데 그쪽도 다수가 적극적인 가담은 아닐지라도 미국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네. 쪽으로 특히 사우디까지. 맞습니다. 이게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가장 나쁜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맞습니다. 예, 가장 나쁜 수를.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적인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과 특히 러시아를 아주 적대적인 세력에 이렇게 포진을 시키게 만드는 아주 그러니까. 아주 나쁜 상태로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아까 말한 그 저쪽에는 중러에다가 북한까지 가세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네. 한때 친미적이었던 사우디까지도 중립적 내지는 중립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는 네. 이런 상황으로 해서 그쪽이 뭉치게 만드는 네네. 쪽으로 지금 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네. 면에서는 미국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안보정책에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그 판에 미국 편을 들면서 예, 예. 같이 가담하고 있잖아요. 휩쓸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냉전 구도에서 네. 한국이 지금 대책 없이 지금 미일 동맹에 그냥 같은 편이 돼가지고 네, 네. 지금 그쪽 세력하고 우리한테 네. 잘 지내고 술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러시아, 이란, 네. 중국하고 지금 척지고 예. 적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것도 대립이 정말 우리로서는 불행하기도 그 최전선이 대립 전선이 남북이에요. 분단된 그럼요. 우리 조국이 네. 지금 제1선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네. 지금 지구상에서 실현되고 있거든요. 저기 중동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런 그 비극이 지금 힘에 의한 평화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힘은 있어야 되지만 힘에 의한 평화를 일방적으로 추구할 경우에 그런 방식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번에도 그렇죠? 레바논에서 일어난 이런 그 삐삐 폭탄 같은 경우도 결국 복수하겠다는 심리밖에 아닌 거잖아요. 네. 예, 그냥 민간인들이 얼마나 지금 사상 수천 명이 3,500명 이상이 지금 사상을 겪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그 미국의 그간의 외교 전략, 저 국방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 한반도에서 한번 불장난을 할 만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 중동과 달리 이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잘못 불장난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확전을 그 좀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이게 참 우습게 지금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런 어떤 그 또 다른 전쟁 시도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이
정말 이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기 어려운 거는 그 지금의 대립 국면 신냉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중 대립. 아니에요. 예. 미러 대립인데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우리가 척지고 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일 동맹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편을 들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예. 이렇게 되어가는 이런 신냉전 구도에 우리 스스로 무판적으로 지금 꼭 19세기 거죠. 말에 그 국권을 예. 우리가 침탈당했을 때 역사 교과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 느낌을 많이 그러니까요. 봅니다. 이게 네. 결과도 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굉장히 위협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또 파악할 수 있는데 왜? 왜 우리가 그게 앞장서가지고 네. 그 스스로 우리가 적지지 않고 우리가 적대할 이유가 없는 주요 국가들과 왜 그렇게 하는 네. 길을 스스로 택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대외 정책이나 혹은 군사 안보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미일 그 삼각 그 저 삼각 동맹 얘기하고 그다음에 군사 지휘 삼국 군사 지휘 통합 체제를 만든 지금 지난 7월에도 그 각서에도 서명했지만요.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중대한 국가의 진로와 관계되고 경제 내지는 안보와 이익과 이해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이런 정책들을 아무런 국민과의 상의도 그렇죠. 없이 그다음에 국회 회부에서 네. 국회 논의도 없이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예. 거죠. 이게. 예.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그 조국 대표가 그랬나? 그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건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데 나라를 망치는 건 그 미친 대통령 혼자서 그냥 불과 얼마 만에 되더라고. 뭐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예, 예. 참 그 뭐 사실은 그 지금까지 관계라는 게 남북한 관계가 이제 잠정적 특수관계 그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그나마의 평화 공존을 이루었는데 이걸 깨면서 북한도 이제 저렇게 하나의 일방적인 그냥 그렇죠. 어떤 노선을 지향하고 있고요. 우리도 거기서 어떻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평화 공존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 어제도 제가 오늘 아침이군요. 그 유튜브 강용석 나이트라이프라는 데 보니까 대한민국 공산화 뒤에는 총사령관 백낙청이 있다.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참 대한민국 공산화 됐습니까, 선생님? 혹시? 예, 근데 또 그 백낙청 교수님이야, 뭐, 진짜 한국의 지성이시죠. 그분은 그 D.H. 로렌스 전공한 그야말로 최고의 그 영문학자고 문학평론가시고 또 창작과 비평을 발행을 하셔서 우리나라 참 어려웠던, 어목했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조차도 우리 문학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분이지 그분이 무슨 공산화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인데 인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생각 이게 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다는 게 참 결국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눈 이런 그 뭐 이런 외교 정책의 큰 어떤 실책과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우려를 해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이제 공산주의라든가 혹은 사회주의라든가 좌파니 뭐 종북이라 하는 게 전혀 진정성이 없는 얘기라는 걸 네. 저런 얘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제 공산화돼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현실과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산화 뒤에는 예예 박 그 저 백 교수님이 공산주의자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평소에 예. 지금 그 강용석 씨나 혹은 강용석 씨 말고 최근에 우리 뉴라이트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새로 등장한 많은 그 국가정책 기구나 혹은 뭐 연구소 등의 장으로 등장한 이 뉴라이트들 얘기도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비슷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뻑하면 무슨 친북이니 네. 친중이니 공산혁명의 수단이 뭐 된다. 예. 반국가 세력이니 한 네네. 말 자체가 스스로 진정성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건 자기들 스스로 오히려 역으로 폭로하는 그런 네. 얘기 같아요. 아니 세상에 백낙천 교수가 무슨 공산주의자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공산화가 됐고 이분이 공산화를 잃을만하고서 어떤 그런 무슨 무력이 있으십니까? 이 뭐 정말 대단히 이 백낙천 교수님 군대도 다녀오셨어요. 당시에 그 60년대 하버드 저기 대학 다니다가 군대로 와서 그 저 당시 전후신문에도 이렇게 난 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 당시 60년대 저 하버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 갑자기 군대 사병으로 그것도 그 저 지원을 해서 입대를 한다는 게 그 특별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는지 사실 뭐 그 저기 에디슨이 에드워드 사이드 아시죠? 우리 인터넷에 예, 쓰신 예, 예. 그런 참 두 분이 그 굉장히 그 결이 비슷하죠. 같이 그렇죠. 영문학 전공으로 하버드에서 하기도 하셨고 백 교수님 그 네. 집안이 뭐 백병으로 예.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잖아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죠. 남쪽으로 찾아서 굳이 내려온 양반들인데 네. 그 집안이 말하자면 뭐 이렇게 단순화 시키면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 완전 공산 통치가 싫어서 나온 분들인데요. 피해서 예. 온 사람들을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저 적지 않은 재산을 다 저 문학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셨어요. 진짜 예. 아낌없이 쓰셨고 당신께서는 무려 4년이나 해직을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그 네. 전두환 그런 정권 때 당하시고 본인은 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거론할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양반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뭐 이런 일이 워낙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하나의 추세 내지는 그걸로서 심지어 그 뒤에 무슨 특별한 기획자가 있나 의심할 글쎄. 정도로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부하면 좋겠는데 그걸 떠나갖고 이제 이게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되고 또 힘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돼서 그리고 우리도 잘못한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대통령 연금에 따르면 우리는 거의 반국가 예. 세력 비슷하게 돼 있고 반국가 세력이죠 뭐 통탄스러운 것이 사실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종의 언어도단인데요. 이런 문제에 사회 이슈화 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이걸 걸러주고 대중들이 논의에 붙이고 서로 찬반을 비춰보고 이렇게 토론하게 만드는 역할이 매스컴이거든요. 네. 언론인이거든요. 근데 언론이 지금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예. 언론이 오히려 한쪽 편을 거의 일방적으로 들고 자기 편이 아닌 쪽은 거의 진짜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이상한 네. 논의 부재 네. 이런 저 지적으로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러냐. 이제 하여튼 황폐화된 이런 풍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좀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한 마무리 지어보고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일본에서 9월 27일 이번 주에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 한번 좀 어떻게 뭐 지금 기시다 총리는 물러난 거고 뭐 몇 명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 자체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 총리에서 물러나 했다는 네.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각제니까 제1당 총재 선거에 총재가 되면은 거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민당 총재이면서도 총리 못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자민당 총재는 일본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27일 날, 일단 지난 3년 동안에, 21년 10월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에 기시다 총리가 쭉 해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인기 내내 지지도가 형편없었죠. 10%까지 내려가지고 예. 또 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몇 달 전에 그만두기로 공표를 했고 왔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후보 주자들이 나서죠. 지금 알려진 건 지금 총 9명이 나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세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그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옛날 정조회장도 하고 자민당 간사장도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고이즈미 전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입니다. 차남이 예, 예. 젊은 사람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지금은 경제 안보 안전보장 상인데 이 양반은 그 여자입니다. 이 양반은 그 아베 전 총리 아주 측근이라고 그러니까 측근이군요. 예. 저번 그 21년 그때 총재 선거 때도 출마했었어요. 그때 뭐 3등을 했던가. 그때 적극적으로 그 아베가 밀었죠. 근데 그 말씀 아베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처음에 그 1차 투표서 안 되면 2차 결선 투표를 가는데요. 1차 투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그 현역 의원 368명. 그와 네. 똑같은 동수의 당원 당우라고 그래 가지고 당원하고 당원은 친구 우짜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조합해가지고 368명 해가지고 총 그럼 736명입니까? 네. 736명이 과반수로 얻으면 총재가 돼요. 네.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1차 투표에서 9명이나 나서 있는 데다가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결선 투표를 가는데 1차 투표에서 1, 2위만 올라가서 그중에 이제 다수가 되는데요. 지금으로서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대중적 인기는 이시바 시게루가 가장 높은데 네. 문제는 이 현역 자민당 의원 내에서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만일 2차 결선 투표에 갈 때는 1차에서 이시바가 훨씬 다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2차가 거의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2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2차는 현역 의원 368명하고 그다음에 그 당원은 빠지고 대신에 일본 행정자치단위인 도도부현 47개 그 대표들만 참여해서 거의 415명이 뽑는데 그러면 그 결정력을 가지는 거는 현역 의원들이에요.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선 투표 끝나거든요. 좌우되거든요. 그렇게 가다면 지금 그 판도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면 2차 가서 20화가 될 가능성 매우 낮아요. 근데 물론 뭐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고이즈미 신지로나 다카이치 사나인데 글쎄요. 뭐 이건 가봐야 알겠지만 별로 그 누가 되든 별 정책상의 어떤 변화나 네.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담합, 그 파벌 정치죠. 그렇죠. 네. 이제 파벌 정치는 공식적으로는 그 기시다 총리가 이제 파벌 해체한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공식 파벌을 해체한다고 해체될 파벌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이렇게 아소다로 파벌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 아소 파벌만 빼고 나머지 다 해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결국은 돈 움직이는 거하고 의원 움직이는 네. 파벌 구도대로 움직일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모르죠. 지금 모태기 지금 현 간사장이라든가 고노다로 지금 디지털 상이라든가 몇 사람 유력한들이 있어요. 지금 외상하는 지금 외상 아미카와 요코 그다음에 그 하야시 요시마사 지금 관방장관 이런 사람도 지금 다 출마선을 했거든요. 이분은 유력하긴 한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예측하기 참 힘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해체했다고 하는 파벌이 실제로 밑에서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2차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뭐 그 합법의 탈을 쓴 그 조폭 수준 아닙니까? 아, 그거 뭐 오랜 예. 일종의 관행이라고. 관행이라고 자기네들 사실 자민당 얘기는 일당 하지만 독재 그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요, 어떻게 1955년 이후에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몇 번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자민당의 어떤 그 생성력이라고 할까 예. 그런 어떤 의미는 일본 정치사에서 이미 끝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여기를 계속 찍고 있는 겁니까? 이게 대항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입헌 민주당이니 입헌 국민당이 뭐 등등 있지만 사실은 의석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번에도 뭐 거의 전망이 없고 네. 그나마 그것도 갈갈이 분산돼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큰 게 그때 1990년대 초반에 그 현존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일본 내에서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그 의원 지분을 갖고 있던 사회당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좌파라기보다는 리벌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그러니까 대체할 세력이 없고 완전히 자민당 일당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 뭐 한국도 그렇지만 제3의 개혁 세력들이 어쨌든 뭔가 도전을 하거든요. 젊은 뭐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새로운 세력들이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예. 개혁을 기치를 걸고 뭐 태국도 우리가 얘기했던 태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 지금 경제도 사회도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예, 예. 최근에 들어보니까 참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그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까지 와갖고 예, 예. 그 원정 성매매를 하고 한국은 그나마 나은데 뭐 호주에는 뭐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는 도저히 자국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일본 국민들도 많이 많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예, 예. 어떤 대안적 정치 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회 그렇죠. 시민 운동이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잘 안 되는 게 일본입니다. 그야말로. 네. 일본 침체가 바로 그런 점에 있고 이때까지 우리 이야기한 그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중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세습 체제니까요. 아버지, 할아버지대로 그냥 물려받는 형식으로 되니까 그들이 딱 지방 토호 비슷한 그렇죠. 지위에 있기 예, 때문에 예. 바뀐 걸 바라지 않고 또 자민당의 그 정치의 가장
특징이 중에 하나가 이권 배분 정치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한때 그 고도 성장하고 할 때 그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돈을 보조금 형태로 지역이 다 나눠주고 지역 그러니까 표가 되는 지역의 유력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돈을 다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자민당뿐이고 그런 자민당을 만든 게 바로 1955년 체제인데요. 체제죠. 55년 체제에 기시다 노부스케라고 하는 아베 신조 총리 전 총리의 그 외조부가 기시 노부스케인데 그 외조부의 친동생이 사토 에이사코예요. 네. 전혀 이름이 다르지만 그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성씨도 바꿀 수도 있지만 물론 네. 양자로 갔기 때문에 기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1955년 체제 주역 그걸 만든 주역이 기시고 기시는 말한 적도 있겠지만 그 A급 전범이에요. 네네. 만주국 정무청 차장으로 사실 만주국을 경영했던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전범 세력인데 일본 패전 뒤에도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전후 일본 그렇죠. 체제에 따라 주역이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걸 주역이 될 때 미국이 그 CIA가 그 기시노부스케하고 기시노부스케 자금을 주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절대로 그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좌파라고 찍힌 그 사회당하고 공산당 일본 공산당도 합법이에요. 그렇죠. 합법적이죠. 그쪽이 절대로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 합동을 했거든요. 예,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쳐가지고 절대 안정다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이제 미국의 대유럽 정책과 대아시아 정책, 특히 대일 정책이 많이 달라서 이런 현상을 갖고 왔지만 그건 1955년 아닙니까? 그 그렇죠. 이후에 미국의 어떤 힘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또 아시아 맞습니다. 정책도 아시아도 자체로 많이 성장했고 또 그렇죠. 중국의 급부상 또 한국도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 나라 이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자민당의 틀에 박혀갖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합법의 탈을 쓴 저기 그 조폭 수준이에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 기시로부터 출발한 55년 체제가 그나마 질서를 가지고 했던 게 80년대 말 낙하손해 정도까지가 아닐까. 예, 예. 요즘은 그냥 이게 양아치들, 이거는 참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남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거물급 정치인들이고 뭔가 이렇게 좌우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는 흔히 잘 아는 천황제 유지입니다. 네. 천황은 사실 전범이 제1호 이러죠. 전범인데 네. 미국이 면제부를 주고 살려주고 천황제도 유지했잖아요. 뭐 상징 천황제라고 해서 뒤스를 물리긴 했지만 그게 일본 변화에 큰 걸림돌이 됐죠. 예. 그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지나치다 보면 좀 어폐가 있지만 성공 자체가 변화를 불가능하게 맞아요. 만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사실은 패전하고 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굶어 죽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비참했는데 비참했죠. 한국 전쟁 일어나면서 이제 확 고도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무엇보다도 일본 부흥에 제일 큰 기여를 한 건 한국 전쟁도 네. 있지만 미국이 다 시장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시장을 열어서 마음대로 만들면 다 미국이 발동해 줬고 네. 그다음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확 키웠죠. 키운 이유는 미국이 이제 그때 이제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대륙의 공산 세력이 맞서는 한이 교도보로서 일본을 키워야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일본이 막 고도 성장을 할 때 그 패전의 그 쓰라림과 굶주림에서 다시 일었을 때 그때 그 주역을 맡은 세력이 바로 보수합동 이후 자민당이에요. 자민당이죠. 자민당이 아까 말한 이권 배분 그 정치 네. 구조를 통해서 다 먹여 살려줬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 어떻게 일본이 지나치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천황제라고 하는 이게 바꾸기 힘든 어떤 이 하이어라키라고 할 때 계급적인 어떤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이 아까 의원 세습에서도 나오듯이 그 아래로부터 한 번도 이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어떤 그렇게 아래서 위로 이렇게 또 시민혁명이 없었죠. 그렇죠. 네. 시민혁명이 없었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좀 독특하고. 네.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의 가장 큰 차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그 대선 때, 우리 대선 때 일본 그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운동 경기처럼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그 대선 판도가 네. 확확 바뀌는 게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여튼 뭐 일본 문제는 굉장히 참, 이제 새로운 또 그 자민당 내각과 함께 우리하고의 이제 관계, 네. 그 한일 관계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시기도 네. 하고요. 지난 18일에 그 중국 센치엔에 있는 그 일본인 학교에서 어린이 일본인 학교 다니는 그 어린 일본 어린이가 그 네. 중국 남성한테 그 흉기로 피살이 되는 아주 비극적인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고 놀라운 지난 거죠. 6월에도 있었다면서요? 6월에도 있었어요. 요즘 네. 장수성 수주시에서 있었는데요. 둘 다 케이스가 비슷해요. 그게 현재 이제 일본 학교가 있는데 일본인 학교에서 수주 6월에 수주 같은 데는 이제 학교 파고 나서 이제 모자가 그 버스 스쿨버스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 괴한이 흉기돌 덤볐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인 쪽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내양이 30대 그 중국인 여성이 그걸 막았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여성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사망했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불과 몇 개월입니까? 한 2, 3개월 뒤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도 학교 파고 이제 엄마하고 그 한 학교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데를 걸어가는데 흉기던 44세인가 한 중남성이 덤벼들어가지고 학생 이 배를 아이고. 흉기로 찔렀는데 어린이를 네, 당장 즉사하지는 않고요. 그때 그 한 하루 있다가 병원에 가서 네. 이제 치료를 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이게. 큰 충격이죠. 큰 충격이죠. 예. 그런데 그 일본 신문 같은 거나 뉴스를 봐도 이렇게 선전 같은데 평소에 무슨 그 적대적인 분위기라든가 왜냐하면 선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발달되고 국제적으로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런 일이 분위기는 특별히 없대요. 네네. 없는데 예.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그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중국이 그 스파이법 그 하고 나서 굉장히 일본 그 실업인들 내지는 경제 재계 사람들이 붙잡혀 가지고 지금도 같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참 이게 하나 특이한 건데 이번 그 9월 18일이 이번 사건 일어난 18일이 뭐냐면은 옛날에 만주 사변 일어날 때 1932년 네, 바로 그 유조호라고 그 호수 그 북경 근처에 거기서 일본 그 군부가 날조해가지고 이 중국군이 일본군을 그렇죠 노구교 공격했다는 사건, 구실을 예.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작극을 만드는 이 사건이 있어요. 류타오후라는 그 사건인데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93주년이에요. 18일이 하필 그날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해석하기를 이게 무슨 반일 감정인가? 반일 네. 감정인가? 네. 예, 그하고도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죠. 아직 뭐 저 수사를 해봐야 되겠고 또 뭐 그렇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예, 예. 그러나 중일 관계를 보면은 아직도 뭐 겉으로는 좀 뭐 우호 협력 관계 같지만 아직도 그 중국에서는 그렇죠. 일본과 여러 가지 지금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안 된 문제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중국 외교관 이제 오래됐네요. 그 독일 대사하고 유고슬라비아 대사를 하셨던 분하고 네. 만나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일 관계를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 말씀이 아주 외교관답게 중일 관계 현재 우호 협력 관계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나 난징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일장기를 보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얼마나 저기 많이 뭐 우리한테도 그랬지만 학살을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죠. 조금의 반성을 하지를 않는데 물론 이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뭐 민간인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참 이게 어떤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그러게요. 감정의 찌꺼기가 이런 비극적 사건으로 발현된 게 아닌지 조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동아시아에 이제 일본 패전하고 나서 이제 일본 침략자고 그다음에 이게 식민지배자고 제국주의 지배자인데 그들이 패전하고 나서 그 문제가 자체 동아시아 자체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해소되고 청산이 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 과거에 우리 이런 거 잘못했다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잘못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도 내에서는 배상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제 과정 청산인데 네, 그럼요. 그런 과정이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네. 안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그 일본 패전 뒤에 바로 시작된 그 냉전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에 미국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미국은 그 일본의 재과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 천황제 그것도 다시 면제부를 줘버리고 해서
그 청산, 자연스러운 동아시아 자체는 이 청산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거 청산되어야 할 세력들이 과거 전범 세력들이 오히려 혹은 네. 부역 세력들이 오히려 전후에 주역으로 네. 등장하는 이런 모순이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과거의 원한이나 네. 그게 해소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난증만 해도 최대 30만 명 더 많은 인원을 제시하는 사람, 연구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정확하게 죽였어요. 뭐, 그다음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학자들도 공식 문서나 책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중국 대륙 침략 과정에만도 중국이 민간이 2천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걸 그냥 경쟁하듯이 죽였잖아요. 일본 네네. 군도나 총으로. 도살했죠. 뭐. 그러니까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실 인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거기 아직 꽉 쌓여 있고. 쌓여 있어요. 예. 그 아주 저도 보면 그 중국 친구들하고는 그 일본 관련이 되면 아주 협력이 잘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본을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했는데 전혀 사과한 적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거고 예. 제가 만약에 정부 당국자로서 일본에 얘기한다면 당신들이 사과한 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라. 독일처럼 이와 같은 얘기를 다시 했을 때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얘기들 지난번에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그 주요 그 학살 사건들 또 그 한국에서 저지른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좀 식민 광점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피해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그건 법적인 그 그럼요. 조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지 통서의 염을 갖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바뀌고 그래. 이건 사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뭐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한일 합방 자체를 자기들 합법이라고 하니까요. 합법이라고 아직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요. 사과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지금 서로 간에 지금 평행선이거든요. 분명히 얘기할 거는 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일부 일본 관련 학자들도 그렇고 또 저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자, 이건 뭐 이렇고요. 미국 그 연준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한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8일인가요? 네네. 우리 날짜로 하면 19일 자정쯤부터인데 그 파월 그 FRB 의장이 그렇게 발표했죠. 0.5% 포인트. 네. 지금 이제까지는 그 5.5까지 갔거든요. 네. 4.75에서 5.5인가요? 기준금리가. 네.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까지 가는데 4.75에서 5.0으로 예. 보통은 이제 이게 FOMC 그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바꿀 때 한 0.25 정도 이렇게 네.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두 단계를 그냥 팍 낮췄거든요. 네네. 포인트 줄였으니까 이제 금리가 4.75에서 5.25 정도 됐나요? 이렇게 좀 확 낮아졌어요.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우리한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는 분들은 이게 엔캐리로 대표되는 싼 일본 싼 엔을 빌려가지고 네. 미국 비싼 쪽 강세 달러 쪽에 투자하면은 저절로 차이 나니까 네. 그걸 많이 했는데 뭐 수십조 달러 규모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엔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이게 그게 가장 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격한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거든요. 미국은 5%가 넘는 금리 차고 일본은 뭐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요새 제로 예 마이너스 중에 그러니까 아베 한 12년 동안 뭐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한 17년 동안 해왔는데, 근데 이제 이 기시다 정부 들어와가지고, 우에다 가지고 지금 일본 총리 바뀌면서 그 정책을, 아베노믹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했어요. 지난 3월에 이제 금리를 이제까지는 0에서 0.1%였다가 0.25%까지 높이는 걸로 했거든요. 아직도 그래도 아주 미미하지만 0.25% 해봐야 아직도 미국과 금리 차가 기준금리 5%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엔 약세 아베노믹스는 엔 약세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일본 경제를 보복시키겠다고 했는데 의도대로 안 되고 오히려 일본 경제를 오히려 막았죠. 이 네.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여기 양적 완화 아니에요? 맞습니다. 돈 찍어 갖고 그냥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지작 잡아먹고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실패로 사실은 끝났어요. 끝났죠.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네.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은 낮추고 하면 금리 차가 줄잖아요. 네. 그러면은 N이 강세 기조로 가고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가요. 투자자들한테는 몇 프로의 이게 미미한 차이가 자기들 돈벌이에 큰 그 좌우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대규모로 좀 돈이 움직이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걸 지금 일본이 반색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몇 분 그 FRB 쪽에서 낮추겠다, 낮추겠다 했는데 그 낮추려고 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이때까지 높인 거는 뭐냐 인플레 때문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등등 해가지고 막 가격이 막 폭등을 하니까 에너지 문제하고 뭐 식품 등등. 그러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투자를 좀 줄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금리를 높인다는 거는 뭐냐면 투자를 줄이고 그럼 고용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럼 고용이 문제가 그렇죠. 있죠. 지금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금리 높여가지고 금리 높인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인플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양적 완화로 뭐 그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됐는데 그걸 이제 금리를 높여가지고 약간 억제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그 고용 불안이니까 이게 이제 경기가 하향 조짐이 보이니까 다시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 보는 앞으로 FOMC가 한 3개월마다 열리니까 올해도 두 차례 있는데 합쳐서 한 0.5% 포인트 또 내릴 거라는 거예요. 내리면 아마 4% 후반 정도, 그러면 5% 그 정도 될 텐데 상당히 이제 축소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본 대신 반대를 거꾸로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과연 금리 올릴 수 있느냐, 올릴 능력이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 그런 문제죠. 네, 그것도 이제 두고 네. 봐야죠. 그래서 네. 지금 일본이 바라고 있는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려가고 엔 강세도 좀 이루어지면서 일본이 이제 인플레도 적당히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의 그 엔 약세 때 호황을 누렸던 대기업들의 그 수출 기업이라든가 이것도 크게 손상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좀비화돼 있어요. 대부분이 좀비화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일본 지원이 없이는 혹은 초저금리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들을 다 억지로 살려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전에 IMF 사태 때 났을 때 뭐 우리는 꼭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된 다 정리됐죠. 도산됐잖아요. 그럼요. 재벌 기업들도 그렇죠. 다 정리. 그게 아프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예. 뒤에 보험을 위해서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걸 계속 살려왔단 말이죠. 저금리로.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은 그런 기업들이 나자빠지기 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GDP에 그 265%에 해당하는 재정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엄청 세계 최대 빚을 세계 최대죠. 예. 거기에 몇 프로만 올려도 네. 정부가 감당 못 해요. 예, 예, 예. 지금도 뭐 수십조 도산해 버리지 않습니까? 저거 정부가 지금 예. 그 이자로만 지불하고 있거든요. 네네. 정부 세출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간단치는 않아요. 일본이 네. 그 지금 엔 탈 아베노믹스를 하려고 하지만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걸로 지금까지 어떻게 가짜로 네. 네. 사탕 발림해 갖고 국민들을 갖다 속여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온 건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우리 곳간은 이렇다고 곳간을 열어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여주면은 지금 사실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거잖아요. 지금 공식 오피셜 레이트 그러니까 공식 환율로 해도 일본이 한국이 일본을 1인당 GDP에서 초월했죠. 초월했죠. 그렇죠. 초월했고 그다음에 소위 그 PPP라고 하는 그 연동. 그 물가 예, 뭐 예, 예. 연동 그 예, 연동. 리얼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하면은 몇 년 전에 이미 일본이 앞섰거든요. 그다음에 최저 임금도 일본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많고 네, 이게 경제 높죠. 상황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다. 역전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그 때문에 일본 지금 자민당이나 리더들이 아마 지금 기시다 정권이 그렇게 인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그렇게 나쁘고 그 기초 자체가 약화됐다는 걸 사람들이 일본 내에 있으면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비교 대상이 한국인데 한국보다 모든 점에서 뒤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쇼크죠. 그러니까 이제 뭐 통계 조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여론 조작을 해갖고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을 밝혀지면 자민당 정권이 무너질 무너진 우려가 있으니까 되니까. 지금 예. 바꾸는 거거든요. 네. 바꾸려고 하는데 글쎄요. 글쎄, 뭐 어쨌든 엔화는 기축통화니까 기축통화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취권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말이 그렇지 GDP의 250% 이상을 저 국가 부채로 갖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느 정도 했죠? 우리가 한 우리는 한 70% 이하죠. 70% 이하죠. 예예. 예. 그것도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건데 문제는 그게 그 저기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고 우리는 지금 가계 빚이 많죠. 예예.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지방 부채가 엄청나고요. 네. 하여튼 빚더미 다들 올라와 있어요. 네네. 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요새 그 산불 난 거 캐나다 그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산불 지금 네, 정말 무서워요. 미국에서 보면 최근에 그 분석이 나온 게 네이처에 실린 게 그 지난해 5월에부터 10월까지인가 그 수천 건이 일어났어요. 아 근데 그 무섭습니다. 캐나다 정권에. 예. 예. 그래서 캐나다 수풀이 삼림이 전 세계 삼림이 한 8.5%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그 캐나다 전체 산림이 한 5%가 타버렸어요. 예, 예. 타버렸는데 그 면적이 우리 한국 국토 면적이 한 1.8배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미국서 보면요. 그 산불이 나면은 그 예. 차원이 예. 우리나라 산불하고는 이게 워낙 대륙국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코노미스트하고 이제 몇 개 나사에서 추적한 연구 그 결과나 보도를 보게 되면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것이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만약에 대기가 고온 건조하지 않았으면은 온난화 결과 고온 건조하지 않았으면 산불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소금이와 그칠 것들이 지금 대기 상태가 지금 굉장히 따뜻해져 있고 그다음 비가 건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화하고 예, 이 악순환이 계속 이 그럼요. 에스컬레이터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큰 불이 일어나면은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더 큰 불이 일어나고 예. 더 큰 불이 일어나면 또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고 예. 이렇게 돼서 예, 그 보도에 보면 한 지금 우리가 그 유엔 차원에서 지금 혹은 전 국가들이 협의해서 하는 그 1.5도씨 이내로 그렇죠. 기온 낮추겠다는 거 네. 해서 지금 산업화 이후 예. 그거 하잖아요. 그린 뭐 네네. 중립화니 하는 그거 하는데 넷째로 네. 이 예정대로 가더라도 한 2에서 3.5% 정도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그냥 강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2050년 정도 가면 그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만일 그럴 정도로 간다면은 산불 대형화, 산불 발생 빈도가 4배로 늘어나면 4배로 늘어나면은 평소 그러니까 아주 뭐 고온 다습한 그 우림기 빼고 나면은 계속 산불. 우기 빼고 나면 계속 산불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전에 그 저 동해 쪽에서 동해 산불이 쪽, 났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근데 그건 차원이 다른데 그때도 제가 얘기 그렇죠.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운 게 이렇게 소방서 가갖고 물을 뿌리잖아요. 그 예. 물이 가다가 바로 그냥 그 대기 중에서 증발돼 버린대요. 그리고 이 산불이라는 건 산에서 산을 타고 이게 날아간답니다. 산불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생각에는 야 산불 나면 도망가지 않냐 도망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불이 있어가 거기다가 막 물을 뿌리니까 물이 가다가 공중에서 증발돼 버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런 정도 대륙 큰 나라들에서 이렇게 나면 이번에도 뭐 캐나다 전체 산림의 5%를 태웠다는데 네. 몇 년 전에 호주도 크게 나갔고 호주는 아주 국가적 위기였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는 항상 나잖아요. 아니, 캘리포니아는 그냥 매년 그냥 을의 산불 속에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저쪽이 시베리아예요. 북쪽 예, 북쪽 연변 쪽에서 예. 북쪽 시베리아 산림이 엄청 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타는데 아프리카는 어느 정도 그 농지 때문에 일부러 지르는 그게 있고 네. 그 피해는 오히려 의외로 크지 않대요. 그 큰 네. 거는 아마존 북극 연련, 예. 그다음에 시베리아죠. 그다음에 네. 캐나다 우북미 이 거대한 광대한 산림들이 지금 뭐 속수무책으로 지금 예. 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온난화가 더 가속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는 다행히 예를 들면은 태풍이 직접적인 피해에서 벗어났지만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태풍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그렇죠. 그 태풍도 획 돌아서 지금 한국으로 온다는데 물론 그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었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네. 그다음에 이 저 뭡니까? 이게 비도 무섭게 내리고 무섭게 내리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점점 되고 그 올해는 지금까지도 오늘도 더웠잖아요. 오늘도 더웠잖아요. 추석도 이렇게 더운 예가 없었는데 네. 그나마 올해야말로 앞으로의 세상에 비하면 가장 시원한 때가 될 거라는 아 지금 35도 더위가 네.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아, 추석이 이렇게 더웠던 거는 생전 처음인데 그런데 뭐 보면은 이 기후라는 게 참 재밌어서 태풍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풍에 예, 예. 근데 어쨌든 모든 게 이렇게 좀 바뀌어서 산불들이 각국에서 지금 빈번하게 나면서 예, 그 예. 연기가 막 바다를 넘어갔고 그때 호주에서 난 연기가 뭐 저쪽 그 푸아뉴기니아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까지도 막 예, 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도 그때 그 그리스 금방이 다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렸죠. 네, 그러니까 예.
좀 각별한 주의가 우리 앞에 닥친 이 글로벌 이슈죠. 글로벌 이슈스. 참 이 전지구적 쟁점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태, 우리 정부는 전쟁, 이 부분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너무 무관심하고 예예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예.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뭐 그 무슨 공산화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그래야지 그 유튜브에 그 저기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볼까요? 완전히 아니, 자기들이 그 실책이나 네. 자기들이 잘못한 뭐 점수 깎이는 모든 걸 딱 공산당 탓이고 공산당 좌파 탓이고 예, 갑자기 그런 식으로 돌리는 그 구실로서 저렇게 활용을 하는데 네네. 그게 근데 먹혀 들어가겠어요. 네네. 예. 하여튼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눴습니다만 점점 전지구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부도 그렇고 좀 사회 전체 시민 사회도 좀 좀 더 깊은 인식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좀 활기차고 또 좀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